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도.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가는 미군의 배를 타기 위해 피난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배 못 타면 폭격 맞아 죽는다. 우리도 빨리 갑시다. 그리고 여기 갓난아기와 함께 그 행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줌마, 난 일 없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걱정이지. 우리 영훈이는 걱정 말라. 한동면 여상부 자금 쓴 아들인데 이까지 가면 별일도 아니지. 이게 뭐이가? 사람들이 배를 벌써 탔나? 이러다 못하겠어! 빨리 가자! 떨어지지 말라. 와, 충청도 사투리에 이어 북한 사투리까지? 우리 떨어지게 되면은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식구가 됐는지 있었습니까? 역시 하지원 씨도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출발하고 두 사람은 사력을 다해 마지막 승선을 시도하는데 뭐야? 타이타닉 아니야? 역시 우리의 마음 착한 강한민 씨, 울고 있는 아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결국 무사히 아이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는 속도를 내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금수는 아기와 남편을 북에 남겨두고 홀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두심, 하지원, 강한혜, 권성. 화려한 캐스팅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KBS 월화 드라마 커튼콜. 이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남한에 도착한 금수는 꼭 오겠다는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며 국밥집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숙박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월이 흘러 수평선 너머에서도 볼 수 있는 등대 같은 호텔까지 짓게 됩니다. 와, 성공하셨네. 고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고 싶다. 설립자 자금순 회장님이 우리 호텔을 낙원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전쟁의 아픔을 안고 부유하는 사람들에게 낙원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였습니다. 그 소망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모든 여행자들의 낙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지금 낙원그룹은 전국 15개의 지점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호텔 체인. 현재로 돌아와 금순과 꼭 닮은 손녀 세연이 호텔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내일 거의 쌍둥이인데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낙원이 되기 위해 더 호텔 낙원이 오픈합니다. 얼마나 남았어? 그리고 이제 백발이 된 금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네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런,
정 실장, 집으로 가야 가서 집으로 가자. 회장님. 정수가 준비하라. 금수는 예전 이산가족 상봉이 한창일 때 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 영훈과 손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해. 네가 영원입니다. 영원이 미치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울지 마시라. 아, 그래. 은성입니다. 오케이, 이래 할아버지하고 딱 닮았니. 영훈은 남에서 새 출발한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요. 영훈아, 남한에서 맺은 인연은 아들 하나 남기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내외도 진즉에 앞세웠다. 매일 벌받는 인생을 끌어안고도 버텼던 거는 애미애비 잃은 손자들 때문이었지를. 너를, 네 아버지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다.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됩니까? 문성아, 우리 내년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약속하자. 이렇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영훈은 탈북 도중에 사망하게 되고 마는데요. 마이, 우리 또 만나는 겁니다. 리문성입니다. 까먹지 마셔. 아이고, 어떻게 까먹었어?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지? 금순의 평생 소원은 손자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었죠. 지금쯤은 갓 서른이 좀 넘었겠다. 청년 리문성군. 평생 금순의 옆을 지켰던 정 실장은 차 회장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건가? 형님, 북한산 짝대기라고 알아요? 짝대기? 마약이요, 마약. 이게 북한산이 알아주거든. 몸뚱이 하나로 북한, 중국 넘나들면서 막 갖다 나르는데 이 친구가 빠꾸가 없나 봐. 혼자 갖다 나른 것만 해도 100kg는 넘을 거라대. 아주 알아주는 밀수꾼이에요. 어디 그것만 해? 전부 폭행, 납치, 살인. 그냥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진짜야? 근거가 있으니까 정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내가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 이 새끼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것도 완전 폐급 쓰레기. 이런 손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차 회장에게 말할 수 없었던 정 실장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쌍가자 새끼다!
연극 한번 해볼래요? 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아,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커튼콜이구나. 마지막 소원이 북한에 있는 손자를 만나는 거다. 둘, 근데 그 손자를 데려올 수가 없다. 북한에서. 셋, 그래서 그 할머니의 손자를 대신 연기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걸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다. 정확합니다. 왜 저예요? 하나, 그 손주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북한 사투리가 능숙한 연극배우. 둘, 지방극단 작은 연극판만 전전하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배우. 셋,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배우. 얼마... 3개월 정도 기간에 3... 한 달에 1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개꿀인데? 콧구멍 벌렁벌렁? 인사드려. 자네 아내 역할을 할 사람이야? 아니죠. 그 동문에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도 저를 리 문성이 이 동지를 장진숙이로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순간의 실책이 상황을 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시라요. 디테일 보소. 캐릭터 분석에 배우자 설정까지. 어이, 장진숙이, 일로 와봐. 네. 야, 팔짱 입어, 팔짱. 아니, 우리 부부라고. 이거 애인 느낌이고. 이런 것까지 연습 안 해도 돼. 알아서 한다니까. 야, 윤희 짜장.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연극배우 재원은 같은 극단에서 연극을 하던 윤희와 티격태격 준비를 마치고. 준비들 됐어? 앞으로 이 둘의 케미가 기대되네요. 가자. 이 친구가 리무저이고 옆에가 그 아내 되는.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제가 다 조마조마하네요. 문서이. 이리 자랐고. 고맙다. 잘생겼네, 우리 손주. 여기 연락 때 말건 없는데 그것마저도 가물가물하고 내 평생에 가족이라고는 진수 동지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할머니께서 찾아준다니 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서도. 와, 강하는 씨 북한 사투리 찐이네요. 문성 동지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리도 남쪽은 처음이라 많이 낯선다. 좀 무섭기도 하고. 가족끼리 말씀 나누십시오. 지금부터 잘 들어. 무대 위에 어떤 인물이 올라오는지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야지. 먼저 첫째 대리님. 금수는 남쪽에서 아들 내외를 비행기 사고로 먼저 보내고 세 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는데요. 그중 첫째 세준은
할머니 뜻 권한 대학에 호텔 낙원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는 딜은 꼭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세교, 어디로 튈지 몰라. 임자, 네? 불나방 세트 가져와. 두 세트 가져와. 둘째 세규는 보시다시피 호텔 운영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한량이네. 그리고 막내 아가씨 박세요. 도도한 캐리어 오만 같지만 따뜻하고 속이 깊은 아이야. 이 집안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아이일 거야. 셋째 세연을 좋은 놈 짧고 굵게 정리해버리시네. 좋은 누나. 저도 딱히 가석이라고 할 만한 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남은 가족이라는 것은 할 말이 하나뿐인데 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내 손자 노릇 함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 편찮다 들었습니다. 우리 문송동무 할머니 가실 때까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오. 오케이, 땡큐. 아, 그런 거였어? 오, 아니 동생, 아이 사람이 아주 생각이 깊구만. 완전 우디르급 대세전환. 그렇게 재산 많은 집에서 갑자기 나타난 형제를 누가 반기겠어? 혹시나 눌러앉아봐 지 거 뺏길까봐 불안하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린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있겠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주겠다. 사실 세준과 세규는 호텔의 지분이 나눠질까 하는 마음에 갑자기 등장한 재현, 아니 문성, 아니 제 그냥 동생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 잘 보내다 가라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동안에 편하게 있다 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야 문성아, 나는 너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사실 세연은 호텔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성에게 지분이 돌아간다면 이를 합쳐 호텔 매각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가씨, 그런 건 우리끼리 좀 의견을 모은 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잘 적응해봐. 그런데 남쪽에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아, 그럼 남쪽엔 상설 동무가 힘써주셔서 수월하게 내려왔죠. 그래도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게 절대 수월한 일은 아닐 텐데요. 국정을 해서 조사도 받아야 할 테고. 그냥 여행 오는 것처럼 티켓팅해서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건 그게 말입니다. 북조선에선 세대 등록 안 된 동무들도 많습니다. 내래 중국 동포 조선족이죠. 문성 동지가 제 세대주가 되어서 중국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온 것도 수월했습니다. 동무들만 조용히 아가리 닫아주면 아무 문제 없겠죠? 표정 보고 그냥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나름 준비들 하셨네. 그랬구나. 그 이상가족 상봉 때 네가 요만했을 때 우리 이 손가락 걸면서 약속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헉 기억나? 내가 뭐 아니야 했더라. 어허, 안 돼. 그 표정 안 돼. 하지 마. 응? 어, 할머니, 내가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허허한 기억이 납니다.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있을 땐 몰랐는데 그 손을 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큰 겁니다. 나는 그때 여만치 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기 멀어지는 할머니 뒷모습 보면서 내 손을 다시 잡아줬으면 하지만 그 말을 못했죠. 그 하나 기억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밥상머리에서 정수맞게 그저 아, 얘들이 뭐 어쩔 거야. 정 실장님 배우 제대로 고르셨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련님. 예? 아닙니다. 일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 진짜 힘들었다. 아저 오늘 수고했어. 계속 오늘처럼만 하자. 아저씨 개봉 오셨네. 개봉은 또 뭐야? 개봉이요, 개봉. 캐릭터 붕괴. 아, 이 아저씨 진짜... 약속이 칼이네. 칼이야. 너도 이제 같이 지내게 됐으니까 누나라고 불러. 예?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 아, 저 아닙니다. 일 없습니다. 해봐. 아, 너무 예쁘네. 진짜 이런 누나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누나 그래, 문성아. 누나가 오늘 풀코스로 쏜다. 가자, 얼른 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신이 가짜인 게 들통날까 걱정되는지 가자. 세연의 호의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문이 차던가? 어때? 여기가 명동이야. 왠지 이상해. 아~ 두 사람의 꿀잼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명동! 3화 다시 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참 많이 먹었습니다. 두 개 주세요. 그거 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양하지 마셔. 그거 뭐. 아휴, 북에서 고생했다 들었는데 손이 꽃처럼 그렇게 고운 걸 보면 도련님이 엄청 아끼신 거지. 이분 예리하시네.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혼나시겠어요?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거기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 뭐요? 오늘 뭐 특별히 실수한 거 없지?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불안하게? 예, 뭐 어찌저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저도요. 같아요? 아, 실장님 그만 좀 짜요. 아, 뭐 이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조용히 얘기해. 22시간 동안 나루 있다가 그 2시간 잠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랑 22시간 동안 연기하다가 지금 잠깐 요 잠깐 2시간 나루 있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 잘하라고 자네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예. 가족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순 없지. 뭔 소리야. 그놈이 진짜 리문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 애타게 찾던 손자가 이런 극적인 타이밍에 등장한다. 우연이든 기적이든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생 리문성이가 사기꾼일 수도 있다?
사실은 말이야, 나랑 세연이는 당연히 네가 와서 좋은데 우리 형은 뭐랄까 장남이라서 그런가? 널 의심하고 있더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까놓고 어? 유전자 검사 한 방이면은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생각지도 못하게 훅 들어오는 세규에.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애드립을. 형님!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할 말을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겁니까? 아, 이건 아니지. 우리 채원이 많이 당황했네. 좋아. 알지. 동생 고생한 거 알지.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의심을 싹 지워버리고 맘 편하게 남쪽 생활을 누리라 이거지. 할 말은 지금 이것을 아십니까? 형님들이 작당하고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 왜 갑자기 급정색으로 하고 난리야.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근데 너는 안 본 지 더 예뻐졌다. 어? 이제 기억이 나셨어? 아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나 뭐라 그랬어. 다행히 평소 차곡차곡 쌓아온 세규의 행실로 위기를 넘겼지만. 오늘 밤 일은 내 생각이 앞으로 껄끄럽지 않으려면은 그 친자 확인 이런 검사. 너 생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식아? 원래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더 당당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건네주면 어떻게 해 자식아? 아휴 실장님, 그게 제 머리카락이겠습니까? 뭐? 와, 이 형님 순발력 보소. 한건 제대로 하셨네. 그러니까 세준은 뭐 세규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손자가 맞다는 거지. 커튼콜 또 하나의 빅캐스팅은 백지영님의 OST인데요. 잠시 감상해볼까요? 고생 많았어. 세연은 마치 자회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듯한 꿈을 꾸고. 할머니. 갑자기 사라진 자회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 어딨어? 낙원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에 이천을 태우는 아직 속이도 못한 권상우와 세연의 관계. 차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오른 이 무대 위에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는 드라마 커튼콜이었습니다.